강릉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발파와 진동으로 인근 주택에 균열이 가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위치한 단독 주택. 건물 외벽에 깊고 긴 균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물 둘레 바닥에도 건물 외장 벽돌에도 균열이 발생해 있습니다. 집 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벽면을 가로지르는 균열이 방마다 생겨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또 다른 주택. 방과 베란다, 화장실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해 있고 비가 올 때마다 균열 사이로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 현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주택 균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터작업을 하고 나서 바깥에 실금이 가기 시작하고 지금에 와서는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공사를 하니까 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금이 방이 여기저기 금이 가고 또 비가 오면 물을 새요. 이에 대해 시공업체 측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주택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균열 보수 등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상을 원하면 이건 누가 특별하게 가정될 수 없으니 평등교정위원회에 가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크랙을 보수하고 도배까지 다 해드리겠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공사가 제안한 보수 계획이 주택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이 침해를 받은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시공사 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